오늘 편입할 종목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순서죠. 표트가 하나 비어 있기 때문에 오늘 편입할 종목은 26,6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그 직전고점 돌파를 가다가 눌림을 준 PSK라고 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PSK라고 하는 이 종목은 사실은 지난번에 전고점을 돌파를 슬쩍 했는데 삼성전자가 좀 주춤하면서 좀 쉬었고요. 오늘 보니까 4일 연속 아랫골이 달면서 여기 강력한 매수가 밑에 받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지금 지수가 27.8포인트 오르면서 코스피 지수 2178포인트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한 40포인트 정도 상승한 2190선 정도 전후까지 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그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지난주 말에 미국 증시 쪽에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그 램디시비르나 또 코로나 백신에 대한 또 화이자가 개발하고 있는 백신에 대한 그런 성과들이 발표가 됐는데 조만간에 아마도 이른 시간 내에 아마 제 판단은 8월 초 정도가 되면 거의 이제 투여할 수 있는 정도 전후에 어떤 이 임상실험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를 경신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는 테슬라나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금융주인 골드만삭스라든지 또는 뭐 웰스파고라든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의 금융주들의 상승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들은 통상적으로 경기 관련주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트렌드를 갖춰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기 회복을 겨냥한 실적장이 시작되는 걸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의 여러분들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 구리 가격이 지난 1월 달에 기록했던 고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 구리는 통상적으로 미스터 경기라고 불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기 선행 지표 중에 원자재 가격 중에 구리 가격이 고가 돌파를 하게 되면 설사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경기 지표들 좀안 좋다 하더라도 많은 경제적인 요소, 생산적인 요소, 소비적인 요소들로 회복되면서 경기 선행 지표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기 회복과 주가 상승이 이어지는 실적장이 제대로 이번 주부터는 본격화된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PSK를 넣어드렸고요. 내일 뭐 디지털 뉴딜 발표 또 모레도 발표가 또 있는데 그런 관련 종목들은 이미 좀 무릎에서 뭐한두달 전에 넣어놨기 때문에 홀딩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경기 관련 종목들에 대한 편입 과정 속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 반도체. 이 반도체는 특히 인공지능이나 뭐 지금 얘기하는 비대면 산업이라든지 또는 우주 시대에 필수적으로 무인화 또는 뭐 무인 우주선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무인차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 미래 산업의 발전과 함께 점점 수요초가 늘어가면서 이 좋은 산업이 돼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 PSK라는 종목도 사실은 이제 반도체 쪽에 이제 후공정 장비를 갖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만은 PSK라는 종목이 실적이 굉장히 많이 올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제 전공정 장비도 그렇고 또 후공정 장비도 그렇고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전쟁이 진행이 되는 그런 그 미국과 또 중국의 이런 흐름에 맞춰서 큰 상승이 나올 거고요. 지난 1분기에 이 종목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한50%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7배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적이 크게 좋아지면서 이 최근에 뭐 신공정 장비 실적이 또 좋아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부가가치도 많이 높아졌다는 얘기니까 이런 관점에서 중국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나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 수혜가 예상이 되는 바 영업이익률이 뭐 20%로 나는 게 아마 사상 최고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좋은 종목이 여기서 잠깐 쉬기 때문에 경기 관련 측면, 그다음 반도체 업종 측면, 실적 측면까지 포함을 해서 오늘 편입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그 설명 듣다 보니까 뭐 요즘 뭐 4차 산업이다, 5G다, 그리고 요즘 매니저님이 뭐 AI 인공지능 설명도 많이 해주셨었는데, 듣다 보면 뭐 세상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업 변화 속에서 반도체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또
어떤 연결 매개체가 되는지 네. 질문을 네.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도 아니고요. 네. 그냥 뭐 제조업이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전 세계를 끌고 가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또는 언택티드 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플랫폼 기업들이라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반도체를 왜 거기에 슬쩍 엮어놨냐. 네. 사실 바로 제조업하고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이나 콘텐츠 산업을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반도체고 기본적으로 이 소프트웨어나 콘텐츠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거기에 PC, 컴퓨터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컴퓨터를 그렇죠. 구성하는 가장 비싸고 제일 핵심적인 부품이 반도체이니까 결국 미래 산업을 끌고 가는데 제조업 기반이 있는데 그 제조업 기반에 반도체가 있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또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PSK가 이제 장비 중에 이제 고성능 장비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미세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이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 삼성이 네. TSMC를 잡기 위한 네. 진짜 뭐 하나 핵심 뭐 장비일 수도 있는 그렇죠. 건데 네.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이런 그 미세 공정을 위한 장비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엊그제 그 TSMC가 실적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어린 서퍼지 나왔고. 네네. 근데 이제 또 퀄컴에서 추가 수주까지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TSMC가 좀 수주 좀 못하고 네네네. 이래야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꿈이 좀 이제 가는 건데 네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퀄컴이 추가 수주를 네. TSMC 주면서 네. 삼성전자의 꿈이 네. 약간은 좀 짓밟히지 않았나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좋던 업황들이 네. 살짝은 좀 꺾이지 않을까 좀 우려감도 드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네, 사실은 이제 퀄컴이 지금 냈는데 네. 항상 우리가 알다시피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대만 분들은 대만 분들이 우리 북한 분들을 네. 이 인종적으로 얘기할 땐 코리안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네. 대만 분들도 차이니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도 차이니즈를 통해서 이 많은 반도체 기술들이 중국에 넘어간 사례들이 존재를 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퀄컴이 됐던 인텔이라든지 이런들이 그 거래선 전략을 펼칠지 한 곳에 몰아주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특히 그렇죠. 중국에 지금 최근에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삼성전자를 뭐 최고 위에 세우진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만만치 않잖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미국의 퀄컴이도 그렇고 또 인텔도 그렇고 네. 애플이든 당장 또 시장에서 맞붙이는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핵심 영향을 다 주지는 않겠지만 거래선 관리적인 차원, 그다음에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는 적정한 수준은 계속할 거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만 의존하면 삼성전자의 비모리 전략은 더 앞으로 많이 나가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그렇긴 해도 결국 큰 피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치고 나가려면 지금보다는 하고는 조금 다른 창의적인 전략이 또 필요하기도 하다. 이런 말씀 덤으로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목표치는 4만 원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은 2만 3천 원 대응하도록 하겠고요.